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제3회 시험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보험편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법적 성격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죠. 보험계약에 대해서.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1회 때도 나오고, 2회 때도 나오고, 3회 때도 보험계약의 성격에 대해서. 네, 나오고 있죠. 네. 선의성, 유상계약성, 요식 사용계약성 띄워야 되는데 자꾸 못하네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선의 가장 중요하다는 거, 보험계약 가장 중요하고 유상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상이다. 예. 그리고 사행 아무래도 적은 돈을 내고 큰 돈을 받아가니까 사용계약성이 있다. 요세 가지가 성격이고요. 요식 특별한 서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건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이 돼야 됩니다. 불요식. 예. 그래서 답은 3번. 3번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체적으로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2번. 예, 왜 옳지 않은 걸까요? 보험 계약은 청약과 승낙. 보험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보험 계약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예, 보험금 지급 뭐 이런 거는 사실 지급이 되면은 보험금 보상 의무가 이제 보험자한테 주어지는 거지. 이제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보험 계약이 되는 것이다. 상법 규정인 거죠. 그래서 2번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예.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예. 납부 통지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요. 예. 다 1번, 3번 다그 똑같이 상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확실하게 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네, 3번 문제 갈게요. 상법상 보험 약관의 교부하고 설명. 누가 하죠? 보험자가 하죠? 보험자가 계약 시 하는 거예요. 예,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이죠, 3번. 예.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법상에는 증권과 보험 약관 교부, 예, 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약관은 언제 교부하죠? 보험 계약 시. 계약 시 하는 거예요. 증권은 성립이 되면 보험 가입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험자는 증권을 교부를 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보험자의 의무예요. 보험 약관은 보험 계약 시 보험 계약자가 보험 청약을 하면 그때 보험자가 보험 약관을 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는 옳지 않다. 예,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예, 다 맞는 내용이겠죠? 네,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어떤 계약이라고 그랬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피보험 이익은 다 피보험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이 성립된 이후로는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죠. 예, 증권을 소지하거나 그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본 계약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위한 계약이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보험 계약자가 다 해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예,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옳지,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예, 답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부터 볼까요? 1번. 1번이 답이죠. 1번. 타인.
타인,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계약이 성립이 되고 피보험자의 위치에 올라서면 피보험자는 무조건 그거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예,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예.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시에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번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타인은 피보험자는 따로 어떤 의사표시 필요 없어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익이란 건 피보험 이익을 말하는 거죠. 피보험 이익 가져간다. 네. 그럼 2번, 3번, 4번 왜 틀렸을까요? 타인을 위한 보험은 특정이든 불특정이든 다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볼까요?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요. 특정 다수. 예를 들어 회사에 전 직원을 갖다가 보험을 갖다가 가입을 했어요. 회사 내에 있는 특정 다수입니다. 예. 불특정. 예를 들어 뭐 자전거 보험. 우리나라 뭐 시에서 자전거 보험을 하죠. 예. 누구지도 모르고 다 불특정하게 다수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꼭 이것만이 아닌 거죠. 예. 불특정 이 아닌 특정이어도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3번. 대항할 수 없어요. 네,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예, 네,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가. 예. 네.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대신 예,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길 수 없다는 거죠. 예. 4번. 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타인, 피보험자. 타인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보험계약자죠.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를 해태한다면,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의무는 당연히 피보험자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권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유지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유지할 수 있죠. 보험료를 계속 낸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계속 낸다 그러면 보험계약은 당연히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5번 들어갈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보험계약에 있어서 뭐 증권 내용 같은 것이네요. 예, 옳지 않은 것. 예, 답은 4번. 네. 이의제 기간 얼마예요? 15일이 아니죠? 1개월이죠, 1개월. 예, 1개월 이내. 예. 뭐 30일, 1개월, 뭐 3년, 뭐 굉장히 숫자 많이 나옵니다. 예,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상법의 내용이에요. 어느 시기도 상관이 없어요. 예. 2번 한번 좀 볼까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이미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할 때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보험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 완전히 보험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아니면 이미 보험사고가 일어났은 경우, 이두 가지 같은 경우는 보험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법상 규정은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당사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보험자, 그리고 보험계약자, 이 계약자 측에 이제 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피보험자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고, 예, 이 당사자가 발생 사실을 갖다 몰랐다 그러면은 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완전 몰랐다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무효 사유 좀 예,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증권 뭐 훼손되면 청구할 수 있고요. 네. 6번 넘어갈게요.
6번. 보험자 책임 개시가 언제 됩니까? 보험 계약이 성립되면은 책임이 개시된다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보험료를 지급받아야 돼요. 예, 보험료 지급받아야지. 예, 지급받기 전에는 책임 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약정상 보험금 지급받기 전에도 보상 책임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하고 그걸 갖다가 약정서로 서로 계약을 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계약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예, 개시를 하게 됩니다. 네. 7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예, 답은 2번이죠. 예.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 계약의 전 보험 계약의 당사자. 전 보험 계약의 당사자. 함정의 문제예요. 함정적인 문제예요. 예, 굉장히 쑥 읽고 지나가면 맞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전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아까 누굴 말씀드렸어요? 당사자라고 하는 건 보험자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다 임의해지인데 임의해지는 계약자 측에서만 할수 있어요. 계약자만 할수 있는 겁니다. 보험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갖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보험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문구 자체는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못한다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이 상법에서는 시험 지문을 보실 때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예, 여기 앞에 뭐 전자 하나 붙었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잘 보셔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똑같이 다 보험 상법 보험편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미경과 보험 관련돼서 여기 나온 거고요. 아까 얘기 나왔죠.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 해지 마음대로 할수 없다. 예, 그 얘기.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임의해지죠. 임의해지. 예, 계약자 측에서는 그 임의해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네. 다 문구, 초안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대로. 예. 8번 넘어갈게요. 보험료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보험료 문제 나오죠. 8번.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것이에요. 네, 옳지 않은 것. 상법 조항뿐만 아니라 제 판례에서도 질문이 간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약간 판례에 나오는 게 있죠. 네. 4번이죠. 예, 4번. 네. 판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최고 절차. 무조건 계속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자는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최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 거치지 않고 예, 들어가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 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막바로, 거치지 않고 막바로 유효하다가 아니죠. 무효. 이거는 약관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4번은 예,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 계약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야 돼요. 상법에 어기지 않게. 예. 다른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 맞는 내용이죠. 2월 내에 해제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 1회 보험료. 예. 최고 해야 되고요. 예.
네, 그러면은 9번. 9번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번. 옳은 것. 네. 니은하고 니은하고 이제 리을번이 맞는 거죠. 예.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물을 지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예.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물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할 때 고지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것 말고 또뭐 있다고 그랬죠? 3년. 보험 계약 후 3년이 넘어가면 보험 계약을 고지 의무로 회각할 수가 없어요. 또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나서 1개월이 넘으면 해지할 수가 없죠. 네. 세 가지. 3년, 1년, 중단, 알지 못한 때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그럼 기역 디귿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기역 디귿.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함으로. 간주한다요? 네, 추정한다죠? 추정한다. 네, 추정한다. 추정한다. 중요한 사항 추정함으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에서 다툴 수 없다. 예,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건 이제 반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계속 이럴 때도 설명을 합니다. 예, 중요한 사실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수 있다는 건그 피보험자, 계약자 측에서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반대의 증거, 반증, 반대의 증거를 갖다 제시하면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한 사항. 이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판례에서도 여러 가지 예, 중요한 사항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디귿,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가 없다. 아, 과실이 있어야겠죠. 고지 위반은. 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니은, 니은하고 리을은 맞는 질문이다. 네. 네, 됐습니다. 이제 10번 넘어갈게요. 위원병, 통지 의무죠? 위원병과 증가하는 것, 네, 증가하는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고의로 인하든 고의로 인하지 않든 간에 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없다가 아니죠? 당연히 해지할 수가 있어요. 예, 있어요. 예. 통지 의무. 굉장히 보험에 어떤 선의성을 갖다 강조하는 예, 그런 내용이죠. 4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통지도 좀 해야 되고요. 당연히. 예, 이것도 선의성이에요. 예. 위험이 변경이 되면 통지해야 돼요. 예, 통지해야 돼요. 그걸 통지를 게을리하면 당연히 해지할 수가 있어요. 예, 해지할 수가 있고. 네. 하지만 1개월 내, 안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후 3년 안에 해지를 할수 있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척기간. 통지의무는 그런 게 없어요. 뭐 3년, 통지의무 뭐 3년 안에 한다.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예, 네, 틀린 지문입니다. 예. 네. 11번 넘어갈게요. 보험계약 해지. 옳은 것. 2번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고.
1, 3, 4번 왜 틀릴까요? 예. 책임이 없어요. 예, 없다. 상법상, 예, 보험사가 발생을 해놔도 계속 최초보험료, 계속보험료,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될 때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어요. 단 조건이 있겠죠. 조건. 예. 그래서 1번 문제는 틀린, 그 1번 질문은 틀린 거고요. 없다니까. 3번 가볼까요? 3번. 3번.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됐을 때, 예. 언제나. 아, 이런 단어 있으면은, 언제나, 늘, 뭐 이런 단어 있으면은 사실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예, 질문상. 무조건 지급을 한다, 무조건 안 한다, 무조건 청구한다, 이런 건 없, 상법에 그런 규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상,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인과관계라든가, 그 위험이 그 사고 발생하고 어떠한 그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이걸 갖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없다가 나눠지는 거지, 언제나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예. 마찬가지로 4번도 언제나. 예.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 위험의 증가와 보험사고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3번 언제나 잘못됐고, 언제나 잘못됐고. 예, 책임이 없고. 예, 그렇죠? 12번 갈게요. 보험금 지급과 보험금 언제 지급하고 언제 면책되느냐. 예, 항상 나오는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네, 볼까요? 어떤 게 옳지 않을까요? 3번이 옳지가 않죠. 예. 이 문장은 사실 뭐 거의 확실한 내용입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거 고의가 아니니까 지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에서는 고의, 중대한 과실, 같이 봐요. 예, 같이 봐요. 일반인이라면, 보험가입자라면, 어떠한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미약한 과실은 상관이 없겠지만, 중대한 과실로 뭔가 보험사고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면책입니다, 면책. 예. 지급 책임이 없어요. 예. 이따 잘못된 거죠. 네, 고의 마찬가지. 고의는 당연하고요. 중대한 과실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예, 중대한 과실. 보험자도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통지의무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예. 중대한 과실은 보험 계약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보험자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예, 중대한 과실 하지 않도록. 예. 전쟁 뭐 따로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제기 책임이 없죠. 네. 자, 1번, 2번, 4번 다 맞는 얘기예요. 네. 계속 질문은 반복이 됩니다. 예. 사실 1번, 2번, 4번 이게 처음 보는 질문이 아니실 거예요. 문제만 풀어 보셨다고 하더라도 1번, 2번, 4번 다 지금까지 1회, 2회 때다 나왔던 질문이에요. 예, 질문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예, 중요한 문구이다 보니까. 네. 1번, 2번, 4번 질문은 다 맞는 내용이다. 13번 볼까요? 재보험 계약. 손해보험 쪽으로 넘어갔죠? 네. 재보험 계약. 재보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보험 계약자가 있고, 예, 그 다음 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 그 외에 또 재보험하는 또 원보험자라고 그러죠? 원보험자? 예, 원보험. 이게 원보험 계약이에요. 이게 재보험 계약이고. 이 계약하고 이 계약하고 어떻다? 별개다. 별개다. 상관이 없다. 답은 뭐예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 재보험은 왜 해요? 예, 이 원보험자가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거대한 사고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면 그걸 메꿔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보험, 책임보험의 영역에 있어요. 예, 책임보험. 그래서 위험에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죠. 예, 그 원보험자의. 예. 재보험은 다 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걸 원보험이라고 하죠. 네. 13번,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 소멸시효. 14번이 소멸시효네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말씀드렸죠. 보험자하고 보험자의 권리, 계약자의 권리, 계약자는 3년, 이거 2년. 예.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누가 갖는 권리예요? 계약자 갖는 권리죠? 예, 2년 아닙니다. 이거 3년이에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다 보험 계약자가 갖는 권리.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자가 갖는 권리. 보험자가 갖는 권리. 그래서 2년. 기역, 니은, 리을은 맞는 거죠? 네. 기역, 니은, 리을. 네. 14번 넘어갈게요. 야, 15번.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옳지 않은 것. 보험 계약자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지 말아라. 잘 모르는 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 근데 보험 계약자가 거대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당이 안 돼요. 아까 재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업보험이에요, 기업보험. 일반 소비자하고 일반 보험사하고 하게 되면 그건 가계보험이라고 하고 큰 기업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기업보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재보험 아까 기업보험이라고 그랬죠? 원수보험사하고 재보험사하고 기업끼리의 보험 계약 체결이에요.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갈게요. 화재보험.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1번. 예.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화재하고 손해가네.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게 인과관계 없으면 뭐 화재보험이 아닌 거죠. 예,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잘못된 거예요. 예. 소방 당연히 지급해주죠. 손해 방지 비용 지급해줍니다. 보험 금액이 넘어서더라도 지급해주죠. 예, 지급해주죠. 예. 당연히 4번은 맞고요. 예. 17번 가볼까요? 17번 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예, 화재보험증권. 옳은 것. 증권에다가 이건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워낙 보험 목적물 기재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모두 그런 것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예, 목적 디귿 리을. 예, 채무 장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예, 뭐 장소 얘기 나오면 보험 증권 작성지 이런 거는 이제 증권에 필요해야 되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안 나옵니다. 예, 앞에 뭐 생년월일만 나올 거예요. 뒤에는 없어요. 예, 기억 디귿 리을 2번. 18번 갈게요. 18번 집합보험. 2회 때도 나왔죠, 집합보험. 창고 물류 쪽으로 물건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드는 보험들이죠. 예. 독립한 여러 물건 집합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특정되지가 않죠, 물건이. 예.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물건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이라도 당연히 보험, 목적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을 볼까요? 18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험 계약 시 존재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 보험 목적물이다라고 할수 있는 건 보험 사고 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현존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이제 보험 목적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험 목적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이 집합보험은 특이하게 피범죄 가족, 사용인, 물건, 이런 것들이 다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네, 피범죄는 사용인도 있네요. 가족도 있고, 사용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19번 가볼게요. 네, 중복보험. 중복보험 아시죠? 예,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선 예, 여러 수개의 보험 계약이
있다면 그건 중복보험이라고 되는 거예요. 피보험이익이 다르다면 중복보험이 안 되는 거죠. 별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예, 중복보험. 그래서 중복보험이 되면은 각각의 계약은 비례보상 들어간다. 예, 이 내용 아시죠? 옳은 것 볼까요? 보험가입이 초과가 되면 중복보험이라고 하면 수개 보험 계약이 이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계약이 된다 그러면 초과할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보험가입을 갖다가 초과해서 지급하지는 않죠.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 갑니다.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1번. 피보험이 다르면 각기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 성립할 수 없어요. 예,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임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예. 꼭 동일할 필요가 없고요. 네. 수개 보험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차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20번 갈게요. 보험 가액. 일단 옳은 것은 2번이죠, 2번. 네, 사고 발생 시 평가되지 않은 것들은 아는 그 미평가 보험은 사고 발생 시때 하는 거죠. 보험 가액은 변동이 됩니다. 이거 예, 물가가 높아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당연히 보험 가액은 변동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당시 보험 가액을 정한 거 기피평가 보험인 거죠. 기피평가 보험. 보험 개시가의 가액인가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죠. 원칙 사고 발생 시입니다. 가액은 사고 발생 시. 4번은 무엇을 했죠? 이것도 아니죠? 네, 이것도 아니에요. 사고 발생 시에요.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지문에 보험 개시 시의 가액이다.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틀려요. 다. 보험 기간 개시 시. 뭐 이런 거는. 예, 네, 아니에요. 사고 발생 시입니다. 보험 사고 발생 시. 21번 볼까요? 손해보험. 이건 뭐 공부를 안 해도 아마 아실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액으로만. 정액은 뭐예요? 정액보험. 보험 사고 나면 딱이 금액을 주겠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50만 원, 50만 원. 사고 발생하면 이 금액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정액보험 아니고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실손보험.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손해만큼만 보험을 주겠다. 보험금으로. 예. 손해보험은 정액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당연히 손해. 네. 아유, 당연한 얘기죠. 2번, 3번, 4번. 예.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 넘는 거죠. 예. 언제 확인해요? 보험 가입 시. 초과보험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 현저하게입니다. 현저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현저하게 또 어디 나와요? 통지문에 나오죠? 위험변경 증가가 현저하게 높아질 경우. 뭐 미미하게 초과해도 된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2번, 3번 다 맞는 얘기죠? 사기는 당연히 무효예요. 보험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거 사기. 예.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해도 예, 감액, 보험료 감액, 보험금액 감액, 보험금액 감액은 보험자, 보험료 감액은 보험계약자. 되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 초과보험의 효과라서 보험료 감액 청구했다는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습니다. 23번. 일부보험. 반대죠. 일부보험. 초과보험 반대예요. 예.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낮은 거. 예. 대부분 다 초과 일부보험으로 많이 하죠. 예. 보험료도 좀 아끼고. 도덕적 위험도 좀 배제시킬 수 있어요. 일부 보험. 네. 옳지 않은 것.
말씀드렸던 보험료 절약 할수 있죠.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1번, 의사는 다, 1번이죠? 가격 규정? 아니에요. 일부보험이라고 해서, 일부보험은 당연히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낮아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이거분에 이거 해가지고 비례보상 들어간다. 원칙이지만 약정이 있다면, 예, 약정이 있다면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일부 붙인 거고, 예. 비례보상 한다고 그랬죠? 24번 가볼까요? 보험자 대위. 잔존물 대위 있고, 제3자 대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득금지이죠? 실손 보상 원칙을 아주 잘 실현하고 있는 보험자 대위입니다. 보험자 대위. 옳지 않은 것. 잔존물 대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건. 전부 멸실, 전부 지급, 보험자가 즉시 대위권 가져온다.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일부 보험에서도 된다. 이런 거. 예. 일부 멸실, 아니에요. 일부 보험에서 된다고 하는 거지,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잔존물 대위. 그렇지 않아요. 예. 3번. 실손 보상. 실제 손해된 거, 대위된 것만 보상을 해준다. 이득 금지입니다. 이득 금지. 일부에서도 인정이 되고요, 다. 예. 청구권 대위는 이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도 되는 거예요. 청구권 대위는. 예. 제3자 대위 말씀드린 겁니다. 25번. 손해액 산정 기준. 손해액 산정 기준. 옳은 것. 옳은 것이죠? 네. 어때요? 딱 보면, 예, 다 옳습니다. 다. 예, 다 옳아요. 예. 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원칙. 손해액은 때와 곳의 가액. 가입시가 아니에요. 예, 손해가 발생한, 사고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항상 이 원칙이에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가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약정이 있으면. 예. 농업재해보험 쪽에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감가하지 않고, 가액을, 손해액을 판가하지 않고, 신품으로 갈아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바뀝니다. 예, 나중에 2차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이거 나왔죠? 예, 신품가액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감가하지 않고, 예. 뭐, 5년 된 피복제인데도, 예, 새 걸로 그냥 갈아줍니다. 예. 10% 가액으로. 약정이 있으면 그렇죠. 예. 손해액 산정은 당연히, 예, 이게 이제 손해 사정 비용, 손해 평가 비용, 뭐 이렇게 되겠죠. 예,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답은, 기억님, 다 맞는 거다. 예. 그래서 보험편은 25번, 예, 다 끝났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예, 농업재해보험 법령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